조규성 선수가 근데 사실 좀 이제 뭐이저 해외로 가기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여친 있나 봐. 그치, 애매하지. 아무튼 이번에 저뭐 인스타 100만 명 뚫었다고 하더라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네. 나는 그 여자친구 중에 나그저 누구지? 아, 그저저 래퍼 있잖아. 키 작고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댔어 했던 글마 이름 뭐죠? 저 아니 철구 아니 노일 말고 릴러 말즈. 와, 릴러 말즈 여친 있더만요. 예.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알바노? 아, 그래도 릴러 말주 여자친구 되게 매력 있더라고. 남자는 확실히 좀 능력이 아닌가. 릴러 말지 키가 160, 162인가요? 예, 키가 좀 상당히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히 남자는 능력인 것 같아요. 키 진짜 작대, 릴러 말지. 여자친구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키고 뭐고 다 중요한, 그 진짜,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매력. 아, 능력과 매력이 아닌가. 예. 132는 뭐야, 씨발. 거기서 130kg 코트도 여친이 있음께 무조건 능력이여 저 끝은 거. 야, 이 씨발년아, 130kg 언제쯤 코트냐? 내 인생 최고 몸무게가 거의 그 정도고 지금은 116kg야. 이 병진지 애끼야. 나 허리 38이야. 밖에서 나 마주치면은 생각보다 배 많이 안 나왔는데? 배가 조금 나왔을 뿐이지 괜찮은데? 이 얘기 존나 많이 들어요. 아, 진짜입니다. 116이나 130이니, 아이, 지랄하네.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무게감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없고, 아무런 이해도도 없는 새끼들이, 진짜 코트형 몸무게 180kg에요? 예? 160kg에요? 150kg에요? 지랄병들하고, 아니, 엄삼룡이 140kg야. 걔가 나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 어? 아니, 풀발이 아니야. 아니, 맞잖아. 실제로 보면 마크헌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안 심해요. 아니, 이 애저자를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 아니, 이 애저자를 봐요. 예?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날씬하고 키 큼. 그래. 이게 나라고, 이게. 얼굴도 제일 작잖아. 키는 엄상룡 다음인데. 아, 진짜로 비율 좋다니까? 아, 뭘 포토샵이야. 넘어갑시다.
와, 내가 설마 여기다가 그러네. 내가 엄해라는 댓글을 달았네. 야, 진짜 씨발 공진영 대표는 진짜 악마 중에 진짜 상악마더라. 그냥 진짜 찐 악인이더라, 악인. 어? 야, 그 이승기 매니저한테 카톡 보내는 거 봐봐. 성수 감자탕 가서 중짜리 포장 하나 해와. 국물 따로 싸달라 하고. 제가 드라마 일정 관계로 누구 매니저한테 포장 전달할게요. 오케이. 포장 후 땡땡 매니저 바로 루이비통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포장 후 사무실에서 대기할까요? 포장 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이비통 그 매장에 가갖고 권진영이 28억 법카에 화양연화에 뭔 말이냐면 루이비통의 완전 VVIP였대. 이승기 그돈 빼돌려갖고 지 사리사욕 채우는데 존나게 돈 썼다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승기한테 몇년 동안이나 48억인가? 돈 빌려다가 무이자에다가 현금을 그렇게 빌려갖고 이거 일 터지기 좀 직전에 다시 갚았대잖아. 야, 아주 문제가 많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이 애초에 시작할 때 이선희 씨그 매니저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씹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이 루이비통 청담 3층 라운지에서 감자탕 시켰다는 거야.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뭐하고 하는데 매니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야. 싼값에. 개씹 양아치지. 이승기 그 음원 정산료 100억도 넘을 텐데 그거 갖다가 싹다 빼돌려갖고 만만하니까. 권진영 대표의 법카 한도는 월 8천만 원. 이승기 팀보다 40배 많다. 이승기는 밥세끼 먹고 하는데 한끼 정도는 이승기 개인 돈으로 쓰라 그래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매니저한테 쿠사리 주고 대놓고 이승기한테 말은 못하고. 예, 참그 천하의 희대 그좀 아주 개쌍년 아닙니까 이거? 아, 그리고 생긴 것도 존나 얼큰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난 남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나중에 여자였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소리 듣고. 40몇 억이 아니라 20몇 억이었군요. 201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 동안 약 28억 원을 유용했다고. 그 기간 연봉으로도 26억 원을 챙기고. 그리고 친동생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갖고 4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모친한테 월 500만 원짜리 카드 주고. 루이비통에서 일했던 여성 A씨에게 매달 1000만 원 한도의 법카도 선물했다고. 화양연화, 권진영과 패밀리는 법카 찬스로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영위했다. 그쵸.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 3층 라운지에서 감자탕 시켜갖고 수다 떨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권진영 대표가. 그죠? 예. 7년 동안 호텔 숙박비로 2억 원 쓰고. 그냥 아주 최고 화려한 그 정말 그 예, 럭셔리한 삶을 살았네. 권진영은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이다. 감자탕? 나는 짜장면까지 배달시켜 먹는 것을 목격했다. 권진영 루이비통.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의 행실이 평소에 잘못됐기 때문에 루이비통에서 짜장면 먹거나 루이비통에서 뭐 감자탕 먹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이라는 거지. 정말 VVVIP인 거지. 그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 사이에 2억 7천만 원을 루이비통 청담 매장에서만 2년 동안 48회를 카드를 긁었대요. 권진영 패밀리는 루이비통만 편애하는 건 아니다.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입생로랑, 구찌, 펜디, 버버리 브랜드를 가리지 않는다. 디스패치가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뒤집어 깠네요. 이게 너무 족같은 것 같아.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을 당해온 거야 이승기는. 이승기 매니저가 승기 형 저녁으로 샌드위치랑 커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27,000원 결제하겠습니다. 일가 후나 전식때는 개인카드로 유도해. 아니 씨발 이거 몇만원 돈 아껴서 뭐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이고 나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 그래도 회사에서 오래 있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큰 어떤 그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이었으면 그죠? 가장이잖아.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의 가장이잖아. 내 여자라니까부터 해가지고 어? 근데 이렇게까지 이승기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 시각에 권진영이 절친 D씨는 청담동 H스파에서 187만원을 썼다. 권진영이랑 절친이라는 이유로 감사로 재직. 그러니까 하나의 권진영 월드를 만들어버렸네. 승기형 쓱에서 간식 및 에너지바 구매 부탁하여 29,800원 결제했습니다. 개인적인 건 개인카드로 유도해. 진짜 이런 씨바먹을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네 이거. 아무리 이승기를 그렇게 잘 띄워주고 저기 했을지라도 어쨌건 이승기가 누굽니까? 연예계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구설수랑 그런 어떤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꼬꾸라지는 연예인들 많이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승기 지금 데뷔부터 지금까지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그 논란이 있었나요? SNS도 잘 안 하는 정말 정말 퓨어하고 깨끗한 그런 연예인 이미지로서 안성맞춤인 게 정말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승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승기한테 씨발 29,800원 썼다고 지는 씨발 루이비통 매장에다 뭐 1년에 몇 억씩 써재끼면서 야 진짜 악마를 보았다? 소속사 이미 망했죠. 이미 저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한 게임도 했어? 게임도 했어? 한 게임? 야, 한 게임 뭐 하지? 약간 그런 거 저 폰으로 그 뭐 섰다 이런 거 했을라나? 맞고 섰다 이런 거? 나는 효자 DNA를 갖고 태어났다. 내 동생도 우리 오빠도 아버지 거 물려주신 자산이다. 100억보다 효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할머니께 들었고 아버지가 보여주셨다. 내가 더 열심히 사는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승기는 가짜 가족이었다. 권진영은 진짜 가족에겐 아낌없이 베풀었다. 우선 그녀는 남동생 권땡땡을 후크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한 7년간 나간 연봉 총합은 4억 5,600만원 퇴직금 6,400만원도 챙겨주고 어머니한테는 500만원의 법인카드.
권진영은 베일에 쌓인 여성 A씨에게 법카를, 그러니까 이 루이비통 매장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는데, 아니 여자한테 자기 엄마보다 더 큰 한도의 1,000만 원, 잠깐만, 이 사람 쇼컷이지. 쇼컷이고 약간 좀 스타일이, 그지? 어,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 그지? 어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네.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루이비통 매장 직원이었었대. 근데 매장을 이제 그만둔 상태고, 어, 법카를 쓰면서 식도락 여행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하, 요거 조금 파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허. 필라테스 봤는데 240만 원 썼다고? 하루 한 끼는 이승기 개인 돈으로 써라. 카드 한두 초과되면 이제 안 한다. 너 똑바로 노선 타. 마지막 경고요. 아씨. 뭔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그런 게 있어. 뭔가 좀 회사에 옮기려고 했었을라나? 매니저랑 워낙 오래 함께하고 그랬으니까 둘이 약간 뭔가 짝짝꿍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자꾸 그 거기다가 이제 야지 주려고. 어? 저 권진영 입장에서는 너무 짜치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승기 매니저한테 이제 그렇게 좀 으름장을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지? 후크 매니저들 단체 단톡이래. 아, 매니저 존나 불쌍하네. 긴 집게 사오라네요. 다녀올게요. 내가 다녀올게. 혹시 어디 사실 예정이세요? 저 아래 철물점에. 제가 후다닥 다녀올게요. 너 말씀드리고 퇴근해. 엄마 생일이 더 중요하지. 옥상에 나무젓가락 더 필요하대요. 한 다스 사주세요. 집게 말고 더 필요한 거 또 혹시 있으려나? 성향상 사와야 또 뭐라고 하실, 또 뭐 사오라 하실 분들임요. 집게가 짧은 것 뿐이고 긴 거 사오르시라는데요. 소스랑 스위트 칠리 소스 나 갤러리아에 내려줘요. 진짜 빡치네. 도착할 때 문자 줘요. 집게 사진 찍어서 보내래요. 누가 봐도 짧아서 나옴. 사무실 가는 길에 다른 철물점감. 갤러리아에 있지 않을까요? 없을라나? 할인마트랑 깐부 옆 철물점 다녀옴. 집게 못 삼 꼭 필요함. 순용이래요. 화장실 거 갖다 주고 싶다. 지하창고 있었던 거 다 가져다 줘볼게요. 내가 소스 올려다 드릴 때 같이 올릴게요. 시이사님께 내려오실. 야 씨발. 야,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진짜 VIP 대접하는 무슨 호텔 뭐 직원들 그런 느낌인데? 그지? VIP들 대접해야 되는 약간 그런 정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런 느낌이야. 와. 그들의 찬란한 순간은 누군가의 땀으로 만들어졌다.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야. 매니저가 직성에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고 하거든, 여러분들. 예. 야. 누군가의 보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더 빛나는 순간을 무대 밖에서 지켜보고 그 역할일 때 내가 챙기는 내 연예인이 내가 챙기는 어? 내가 챙기는 사람이 빛날 때 그 누구보다도 기쁘대. 매니저들은 영화 라디오스타 봐봐 여러분들. 그런 어떤 성취감과 열정으로 옆에서 연예인들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매니저들은. 예. 그럼 뭐가 김봉준이야? 뭐가 봉준이야? 아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랄프가 또 저 뭐야 제가 별풍선 많이 받은 날이 있으면은 저는 항상 챙겨줍니다 랄프한테. 예. 야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써라 하고 10만원씩 보내주고 예? 상품권 보내주고 어. 야 너 써라 하고 저기 해주고 내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랄프도 랄프가 나봐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랄프가 어디 모자라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랄프가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야. 근데 내 옆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붙어있는 이유가 뭐겠냐고. 어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카메라 밖에서의 내 모습이랑은 완전히 달라. 내가 이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게 참 웃기긴 하겠지만 예 랄프가 나를 우리 형아라고 저장해놨어요. 그거 보고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랄프 뭐라고 저장했냐면은 개 시발 씹새끼가 아니라 예 운명 공동체라고 저장해놨어요. 운명 공동체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죠. 예. 정말 수도 없이 방송을 적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예. 진짜로. 근데 지금도 사실 좀 접고 싶어요. 별풍선 게이지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랄프가 또 있고 내가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주영이도 있고 그래도 방송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알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예, 뭐 랄프야 하고 질질 짜는 채팅을 치세요. 랄프 없으면 싸대기 맞으려고. 그건 너무 간 거고 광우야 가지아야 좀 아가리 아갈빡 싸물어. 아무튼 뭐 요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죠? 뭐 더 없죠? 흠이는 어제도 나랑 연락을 했어요. 예. 친구 도와주고 있대 지금. 친구 도와주고 있대. 랄프랑 노사관계로 일한 지가 몇 년째냐. 우리가 애초에 근데 저기 게임으로 시작했어. 게임으로 시작했어. 게임에서 같이 저 애들 데리고 저 디스코드에서 뭐 스팀 게임 이거 저거 하면서 멀티 게임 하면서 같이 게임 좋아하는 그 겜덕후 새끼들 겜덕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거기서 시작이 된 거지. 제 저격러였어요 원래. 예,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 같네. 또 녹음기 돌리는 것 같아. 그만 얘기하고 싶다. 예, 딱 한 번 얘기할게. 하이즈 배그가 있기 전에 거기서 이제 랄프가 저격하고 그랬던 저 이제 저기였지 코빡이었지. 코빡이 출신이야. 아 잠깐 쉽시다. 예. 그럼요.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한 2년 전에 주영이 처음 봤을 때도 오 이쁘장하게 생기고 참 귀엽게 생겼네. 근데 이쁘장하고 귀엽고 조그만 체구에서 자기 소신이 막 튀어나오네.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 아이 재미없어. 이랬던 김주영이랑 지금 결혼하는 이런 관계로 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 옛날에 아뮤즈에서 처음 봤는데. 그죠? 그 당시엔 또 둘 다 또 좀 만난 사람이 또 있었어. 근데 내가 예지 능력인가? 이거 여러분들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난 그때 느꼈어. 뭔가 별 관계도 아니고 말도 많이 안 섞었고 자리도 존나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별로 그 술자리 자체에서 크게 어떻게 눈이 가지 않는 그런 적이었는데 뭔가 얘랑 언젠가 한번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내가 번호 달라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애초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먼저 번호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 오해사니까. 예. 오해사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뭐하지만 그냥 티키트 망상증 아닐까요? 아니 아니요. 광우야 가지아님 좀 꺼지세요. 이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게 아까부터 자꾸 나대네. 씨발남이. 저런 새끼도 나 이렇게 싫죠? 개새끼가 갑자기 오랜만에 기어들어와가지고 씨발놈이 뭐 말만 하면 자꾸 말 막네. 에? 어떻게 하죠? 저 개새끼를? 여러분들? 에? 왜 깝쳐? 왜 자꾸 말 막아? 병신아 너 씨발 꺼져. 저 개새끼 내보내야겠다. 야 개새끼야 나가. 아, 그럼 붙여라.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 고맙고 쌈배한테 피면서 얘기합시다. 그래 안 쏘면서 개질하는 새끼들보다는 너가 낫다. 그러니까 그 나도 참 신기하다니까 그게. 근데 난 근데 난 뭔가 나 예지 능력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 뭔가 전마랑 나랑 언젠가 한번 만날 것 같은 거야. 살척이 500개 고맙다. 이야 우리 살척이가 나이다. 살척이 너무 고맙고. 근데 그때 전마랑 언젠가 한번 만날 것 같다. 근데 그게 진짜 2년 뒤일 줄이야. 그리고 둘이 이제 결혼할 줄이야. 아직 결혼 안 하긴 했지만은. 예. 그 당시 여자친구 있었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사람의 마음이랑 머릿속은 원래 좀 음흉해요. 너만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인간은 원래 추악해. 나만 더러워? 나만 추접스러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다 그런 법이야. 다만 감추고 개리고 사는 거지. 그럼 가면 안 쓰는 인간이 어딨어. 나는 근데 그나마 이제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내 입장에선 얘기하는데 공능제 취급당하고 병신 취급당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난 그 내 가진 그 성질 자체가 제가 본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보셔야지. 보기 싫은 말고. 안 그래? 솔직히? 맞잖아.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성향이 안 맞으면 나가면 되는 거지. 아무튼간에 나는 진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 잘 살면 그만이지. 벌써 4시 21분이네 가만있어. 오늘 내가 1시간 일찍 키지 않았나요? 예. 네.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1시간 일찍 켰어요. 그거 기억이 잘못된 거임. 뭔 소리예요?
내일은 그 오디션 방송 있겠네요. 네.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500개를 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겜방 야무지게 하시죠. 나이다 고맙다. 우리 짬비 한 시간만 작자형.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봤는데 된장찌개 부른 분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알면서 뭘 물어봐요. 말 걸라고 개새끼가. 어줍잖은 대가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어? 자기 채팅 읽게 하려고 시벌러. 아이 코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 코트님 금일 시청자 수 2만 명대라는데 기염을 토해내셨는데 기염을 토해내셨는데 예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철구 와서 그런 거죠. 철구 와서 그런 거지 뭐시면 내 개인 힘으로 그렇게 저기 합니까 여러분들. 예. 유입들 좀 제발 쳐내지 말라고. 아니야 개미 털기는 항상 가야 돼. 개미 털기는 있어야 돼. 나도 뜨내기 팬들 이제 싫더라. 뜨내기들 뜨내기가 나중에 중손되고 중손이 큰손되는 법이야 코트야 라고 하는데 떡잎부터 알아봐. 유튜브에서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500개 1000개씩 쏘면서 유튜브에서 형 맨날 풀영상 보고 있습니다. 형님 팬입니다.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해주십시오. 딱 그런 멘트 날리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또 있는 반면에 예.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된장찌개 부른 분 맞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는 이거 아니지. 그죠? 나도 이제 진짜랑 가짜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그 방송의 운영, 인방의 운영, 개인 방송의 운영, 방향, 그런 그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문제지 여러분들이 운영 그 원칙을 운영 방침을 여러분들께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게 오히려 문제야 여러분들. 예. 그러게요. 이제 벌써 12월이네요. 예. 애저가 제 별명입니다. 별명. 예. 오늘은 내가 딱 5시까지 방송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내일 또 저녁에도 다음 달이면 2단계 37살 소리 그 듣겠네. 오디션 저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5시까지 딱 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아니, 게이지를 봐봐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대참사죠. 예. 월초인데. 그래도 명분 있어야 저도 방송 더 길게 하고 저기 하지 않겠어요? 벌써 10시 좀 전에 켰으니까 9시 한 40분에 켰다고 치고 예, 6시간 이상은 했으니 6시간 이상 한다는 마인드고 7시간 방송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방송 키면은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10시 일반 뭐 하고자고요. 아이고 우리 광우야 가지아가 너무 고맙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7000개 딱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예. 시벨럼 일정 핑계 대는데 결국 별풍 때문이었네. 네 맞아요. 별풍선 때문이에요. 황할 덕후님. 예. 나한테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책임질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받고 어떻게 저기 뭐 열정 강요하지 마시고 나부터 뭔가 이 방송에 좀 기여도도 좀 주고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고 내 하루의 노잼 시간을 책임져주는 이렇게 쉴 새 없이 입하고 털면서 좀 지루할 틈 없이 이 얘기 저 얘기에도 다 이렇게 뭔가
귀에 쏙쏙 박히게끔 이렇게 토크력이 좋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해준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갑을 여셔야죠. 그러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권진영 같은 놈. 야, 이 씨발년아. 권진영 같은 놈은 말이 심했잖아, 개새끼야. 어? 말 같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싸졌다. 이번 달 친구비 입금해라 방구석 찐다더라 난 완료. 아이고 우리 국가도부의 날이 또 천개 너무 고맙고 우리 국가도부의 날 형님께서 천개 뭐해 뭐해 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별풍선 음성은 다시 안 사는겨? 별풍선 음성이 뭐 다양한가요? 잘 모르겠어. 그 결제하는 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 그 할배 목소리 내려고 하는 거죠? 예. 랄프한테 얘기해 볼게요. 맞아. 크게 의미 없어. 비제이가 사야 된? 사야 돼. 뭔가 이 TTS 기능에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너무 좀 짜.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다양하잖아,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플랫폼 얘기하면서 뭔가 비교하는 것 같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면은 목소리 고르는 거 뭐 그래 돈 들어가는 거 괜찮다 이거야. 근데 다양하지가 않아. 내가 유튜브 방송도 해봤고 투네이션 그 서드파티 이용해가지고 방송했었잖아요 옛날에. 전 거기 완전 초창기였어요. 예, 거기 운영자가 자기 거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좀 해보자고 나한테 으쌰으쌰 해보자고 그런 막 카톡 보내고 그랬었어요. 살톡 보내시고. 지금 일단 워낙에나 이제 좀 투네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왕래도 없었고 나도 이제 뭐 플랫폼을 옮겼으니까 저기 한 거긴 한데. 예. 족같은 아프리카 로고 없애야 된다 근데 아니 나는 로고보다도 난 지금 아프리카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 소일고 외양간 잘 고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도 해봐요. 왜냐면 어쨌건 돌고 돌아 아프리카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스멀스멀 나올 정도로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망 중립성을 그 이제 안 지키잖아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 말도 안 되는 그 통신 그 그냥 서버 이렇게 열어줬다는 그 트래픽비를 무지막지하게 몇백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1년에 한 번씩 내잖아. 그 얼마야 그게. 그죠? 그거 지키고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니네 아프리카 왜 봄? 하면서 뭐 그리드 방식 쓴다고 하면서 다른 플랫폼 이용자들한테 또 존나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깡패 운영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잘못된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악법도 법인 것처럼 로마였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안 지킨 게 트위치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갈라치기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트위치 이용자들이 아프리카 플랫폼을 너무 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드 방식 그딴 거 왜 봄? 하면서 이미지가 어쩌네 뭐가 저쩌네 하면서 걸을 이유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플랫폼의 소속감 느껴가지고 굉장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안 좋게 뭐 그런 식으로 좀 조리돌림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아프리카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됐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잘 못 알고 계신 거예요. 윤태훈 미남님이 대가리가 새 대가리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월드컵 중계권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유동이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네이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월드컵도 채팅 자유롭게 채팅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업이 어딨어요. 아프리카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트위치에서 지금 뭐 할 거예요? 트위치에서는 그냥 화면 띄워놓고 입중계 하잖아.
모니터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자 여기서 골 나오나요? 아 아쉽네요 하면서 이러잖아.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딱 띄워놓고 중계를 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예, 정말 그 비약적인 그런 그 발전 쾌거를 이뤄낸 곳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쉽게 보면 안 돼요. SBS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주영이가 그러던데요. 이름이 좀 별로지 않음. 아니 아프리카 개인 방송 신대륙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W 시절 W였어요. W 플레이어였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 방송 신대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저기 했는데 저는 아프리카 뭐 이름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티브이 이거 존나 촌스럽게나 아프리카 TV. 근데 뭔가 새로운 슬로건을 걸고 아프리카 TV라는 이름에서 뭔가 좀 바꿔갖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상 내부적으로는 바뀌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프리카 TV에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아프리카 TV가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슬로건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시작을 하기에는 나는 오히려 악수라고 봐요. 예,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로 남아야죠. 철관봉 TV로 바꿔야 된다고? 그거는 너무 예 너무 철관봉 같은 생각이네요. 그건 아니죠. 아니 시장이 돌아가려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고기 대가리랑 꼬리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아프리카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예요. 예전에는 머리, 몸통, 꼬리 다양하고 다양한 방송이 있었고 워낙에나 볼 방송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판은 아니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합방이고 그래서 이제 BJ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뭔가 스크루도 하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하지만 예 그냥 어떤 아프리카 자체의 어떤 시대의 흐름인 거죠. 예 합방을 하면 아무래도 좀 네. 여러 팬덤이 모여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거저거 다 해본 입장으로서는 저는 솔직히 저는 진짜 솔방이 최고예요. 예. 저는 솔방이 최고고 저는 솔방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잘 맞는 그거 같아요. 예. 뭔가 어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뭔가 그런 거에 기대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매번 같은 그림인 것이죠. 또 어쩌겠습니까? 솔방으로 뭐 보여줄 게 뭐가 더 있어요. 저는 어쨌건 계속 솔방 체제 계속 유지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경쟁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방송을 제가 지금 12년 했는데 예.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전문가 그래도 뭔가 그런 그 타이틀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죠. 저도 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제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개인 방송이니까 솔방이니까 예. 트위치에서 장문 돈에 1,000원짜리로 BJ 괴롭히는 문화가 더 쪽팔리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냥 하하하 웃게 되는데 나는 그런 거면은 아프리카가 좀 더 생태계 쪽으로 빠졌을 때는 조금 더 뭔가 좀 생태계 쪽으로 보면은 더 적응하기 힘들고 더 세고 맵죠. 예. 뭐 장문으로 뭐 님자 다 붙여가면서 개쌍욕 박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아까도 그냥 단적인 예로 방송하다가 그냥 제가 방구 싸갈겨도 예? 김치 방구 그냥 싸갈겨도 여러분들은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개새끼 하면서 걔 온갖 그냥 쌍욕 박는데 내가 만약에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였어요 방송하다 방구 좀 꼈어요 그럼 물음표로 그냥 도배하고 뭐죠 방금? 어 속 안 좋니?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데 아프리카 일단 바로 쌍욕으로 쌍욕 나오잖아요 야 이 씨발년아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는 그 장문 본에 1,000원짜리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막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거죠. 예, 그냥 웃게 되죠. 너털 웃음 짓게 되는 그런 괴롭힘이죠. 예. 애저 TV는 이제 그냥 저 제 별명이 애저라서 그래 애저. 예. 아기 돼지 같다 그래가지고 애저라고 이제 부르는. 팬들의 애칭인데 그래서 이제 애저TV라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방제를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 많네 애저가 아기 돼지라는 것을 에. 저 새끼는 며칠 전부터 컨셉 야무지네 키로드 코트님의 꾸준함과 성공에 대한 아집에 대한 노하우를 엿듣고 싶은데 질의응답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개새끼가 닥치세요 예, 키로드님 어줍지 않게 말 시키지 마시고요 예, 말 걸지 말아주세요 팬가에 많으셨으면요 예. 지리 그래요 여러분들 팬가입 정도는 합시다 양심적으로다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냥 가끔 그냥 예 왕래가 자주 있진 않아도 왕왕 찾는 그런 방송인 거잖아요 그죠? 나를 모르거나 나를 처음 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1개네요 아예 고맙습니다 피제트 타운 트로운님 고맙습니다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벌써 12월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고 그런데 제가 원래 징크스가 있어요 12월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항상 솔로로 보내왔고 항상 그때는 방송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좀 뭔가 따뜻할 것 같네요 예. 그 애인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새삼스럽지만 예. 애인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 같아요 왜 형 혼자만 행복하려고 해? 하는데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좀 행복해도 되잖니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에다 때려박았다 어? 지금도 버티고 있는 중이야 열심히 버티고 있잖아 놓지 않고 행복해도 되지 나는 좀 행복해야 돼 너무 시청자들이랑 계속 뭔가 그 시간의 굴레에 그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에 갇혀가지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방송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그런 그 동질감을 얻고 계속 살아가기에는 전 너무 외롭고 고독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나이 먹고 뭐 그런 거죠. 예. 내 방송은 인간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그 말도 맞죠. 예, 진짜
그 악독한 새끼들이 재방송을 많이 봐요. 악질 중에 십 악질들. 근데 그런 새끼들 이제 제가 이제 쳐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그 가지치기를 지금 시행한 지 한 2주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채팅이 너무 뭔가 딱 봤을 때 저 채팅을 치고 있는 모니터 너머에 핸드폰 액정 너머에 있는 새끼는 어떤 새끼일까? 내 나름대로 분석을 때려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런 채팅을 친 게 너무나도 음흉하다. 음흉하고 좀 뭔가 이게 부정적이고 뭔가 전두엽이 막간 새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완전 그 음지 인간들. 예. 그런 새끼들은 제가 이제 방송 못 보게 하려고 쳐내고 있어요.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이게 채팅창 공공장소에서 똥 싸지르고 씨발놈이 성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 이제 그런 새끼들 팬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어찌됐건 그냥 내 방송 자주 와주고 자주 봐주고 나한테 쌀쌀맞게 굴고 좀 짓궂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 품고 가야 될 놈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저도 애인이 생기고 진짜 내 옆에서 진실되게 다가와준 그런 사람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뭔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새끼들이 뭔가 맑은 물에 뭔가 흙탕물 하나 딱 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새끼들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방송의 분위기를 조져먹고 뭔가 휘두르고 머리 위에서 약간 리모컨질하고 그런 개짓거리를 하는 거를 이제 내 눈으로 이제 목격하고 내가 이 새끼들한테 휘둘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쉬고 싶어요. 정말 쉬고 싶은데 쉬겠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뭔가 죄진 것 같고 항상 눈치 보고 항상 강박에 시달리고 그런 게 어찌 보면 내 방송에 있어서 좋은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내 개인 제 1의 존재 윤태우는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 제 2의 존재 노래하는 코트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방송 자주 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듣고 해서 좋긴 하겠지만 예? 그럼 그 새끼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소비를 합니까? 소비 안 해요. 내가 진짜 느끼는 건요. 소비를 안 하는 새끼들이 제일 지랄 맞아요. 소비도 안 하고 지랄 맞게 굴고 가게 오픈해가지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다가 아무것도 시킨 거 없이 그냥 가래침 찍찍 내뱉고 똥 싸지르고 그런 개새끼들이 내 방송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 방송을 계속 진행할 맛이 나겠어요? 이걸 봐봐요. 지금 이거를 씨발 예? 이걸 보라고요. 이게 지금 이 씨발 이 모양인데 이 씨발 내가 지금 방송을 6시 넘어서 뭐 하겠어요? 아 진짜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 강우야 가지 아닌 고맙습니다. 70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팬가입들 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럼 공장을 가 씹세야라고 하는데 DJ들이 방송을 뭐 잘 못 접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사실 경력이 없잖아요. 방송에다만 꼬라박은 그런 몇 년의 세월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돈 버는 족족 그냥 이 새끼한테 입만 버리고 거짓말 차동으로 나와. 우리 구멍 찾는 코트 형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저렇게 쏘면서 저한테 개쌍욕 박으면 저는 웃으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들이겠죠. 예 그죠. 근데 소비도 안 하는 씨발놈들이 자꾸 뭐 방송을 뭐 어떻게 하네 저떻게 하네 개지랄하는 거 보면은 찢어버리고 싶죠. 방송의 기여도랑 이 공헌도는 상당히 많은 그걸 차지합니다. 예. 그런 중손들이나 자주 보이고 자주 쏘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이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팅도 안 치고 뭔가 내 편도 아니고 그냥 방송 켜져 있으면 조용히 뭔가 라디오처럼 듣고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예. 이런 사람들 제 방송 많이 봐요. 혼자 이제 떠들고 있으면 이제 그거 약간 라디오식으로 듣는 거죠. 이런 얘기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피식피식 거리고, 예. 그 이어폰에 의지해갖고, 이제 그 사운드에, 오디오에만 의존해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잘해야죠. 그리고, 족같이 해도 되는 새끼들은 바로 그런 새끼들이에요.
소비 안 하면서 지랄 맞게 구는 새끼들. 좀, 예, 좀 까다로운 새끼들. 맞아요. 예. 걔네들은요, 그, 뭐랄까, 그, 잠재 고객도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내 방송에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요? 갈 데 없어요. 오갈 데 없이 그냥 뭐 이방 저방 다니면서 똥 뿌리고 다니다 그냥 예? 강퇴 처맞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예? 조용히 예? 돌아다니는 거죠. 예. 뜨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하고 방송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지가 벌써 이제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예. 주영아, 뭐하노? 나 샤워했어. 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어, 왜? 아니,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 물을 많이 쓴다고? 어.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물 소리가 나? 물을 펑펑 쓰는 소리가 나네. 물이 한 덩어리가 퍽퍽 떨어진 소리가 나. 에이? 네가 그래 키가 큰 편도 아닌데, 예, 이렇게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바가지에다 좀 담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끼얹으면 되잖아. 알겠어. 장난인 거 알지? 매니저야 일주일에 한 번은 샤워 사비로 하라고 해라. 개인 사비로 쓰게 해. 웃기려고 한 얘기죠, 여러분들. 주영이 키 153 아니에요. 157이에요. 예. 키 153다리가 샤워 1시간은 선 넘지. 그치. 어림없지. 30분으로 줄여. 지랄마. 키 차이 보이니까 그냥 소대장이던데. 개소리야. 내가 큰 거지. 예. 김주영 157이에요. 제가 181이고요. 근데 코트 형도 처음에 키 크다 했을 때 놀란 사람들 많았음 이응지. 방송 화면으로 보면 내가 되게 키가 작아 보이나 봐. 실제로 보면 어우 키가 크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게 키 크시네요. 그렇게 안 뚱뚱하네요. 생각보다 비율 괜찮으신데요. 기대치가 낮나 봐 방송에서 보는 그 모습이랑.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아뮤소 할 때 그냥 관객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그거 공짜인데 시간에 맞춰갖고 그 장소로만 오시면 여러분들 공짜거든요? 오시면은 사진도 다 찍어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와가지고 실물로 보세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경찰서 바로 맞은편. 재미없어서 안 가요 하는데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예. 내가 굳이 저 존노잼 공방을 보기 위해서 저기까지 강남까지 가야 돼? 어림없지. 그런 마인드면은 대가리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공방이 뭐 재밌어서 봅니까? 팬심으로 보는 거지.
가면은 포옹까지 돼요 오빠. 그런데 안 돼요. 주영이한테 쳐맞을 각오하고 포옹하시죠. 예. 남자는 포옹해도 되죠. 예. 근데 아프리카는 왜 공방을 주최하는 거예요? 양지죠, 양지. 예.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 포맷을 짜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공방하는 것 같다 뭐라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그거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존나 많아요. 저도 원래 공방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막상 가서 스태프들 고생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예 쉽게 볼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날 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MC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코트야 너 왜 공방을 잘 나가냐. 아니 그 고정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예 출연료 있죠. 메이저들 다 공방 안 가려고 하는데 대단하네 역시 라고 하는데 제가 메이저인가요? 저는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뭔가 예 유튜브도 요즘 조회수가 그렇게 면이 안 서고 요즘 시청자 수도 그렇게 면이 안 서요. 그래서 전 사실 이제 뭐 학고는 아니죠. 씨발려나 예 학고는 아니죠. 철이짜 형님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중학고라고 봐야죠. 예. 중학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제 내실을 다져놓은 게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하는 것도 열심히 해나가는데 좀 워낙 좀 월드컵 타격이 좀 크네요. 그래서 중계하라 그래가지고 중계했더니 씨발 1000달이가 안 넘더라고요. 800달이, 900달이 이러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중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중계용 멘트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예, 중계는 감스트 방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콧박이들이 그냥 정말 그 순수 재미, 예, 그 뭔가 이 윤태훈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재미를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뭔가 그런 쪽으로는 의리가 1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콧박이 씨발년들이 방송 좀 봐달라고 이렇게 글 썼더니 미안한데 못 보겠네. 이따 축구 끝나고 들어갈게 이러더라고요. 씹새끼들 나쁜 새끼들. 방송 켰다 안 오노. 형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지랄하더라고요. 예, 의리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아니에요. 콧박이들 맞죠? 예. 의리 존나 없어요. 찐으로 팬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애초에 형이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어갖고 중계 보는 맛이 안 난다고. 그쵸. 근데 워낙에 이제 그 흐름이 월드컵이 워낙 큰 여파다 보니까 요거 잘 버티고 이제 방송해 나가서 월드컵 끝나면 다시 자기 둥지 찾아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견인의 역할은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노래를 씨발 20분 틀었는데 400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씨발 이거 진짜 크네. 아 네. 런데린스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그냥 방송 잘했어요. 2000달이 채우고 예 그렇게 지금 요즘 예 해나가고 있어요. 힘드네요. 예. 앞으로 축구 방송을 가자. 형 입 다물면 다 씹어 먹을 수 있어. 닥치세요 그냥. 예. 그 대한민국이랑 우루과이전 했을 때 안 오셨으면 그냥 아갈빡 싸무세요. 예. 일부러 시청자 수 그냥 안 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영이랑 같이 해설하고 중계하고 그랬는데 아 씨발 시청자 수 딱 보니까 890명 보고 있어. 아 이런 씨발 이거 던져야겠다. 그런 생각했죠. 다시는 얼씬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자체가 워낙에 축구에 관심도 없고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요. 구기종 뭐 이런 거. 저는 옛날에 온 게임 내 그럴 때도 스타크래프트 안 보고 그러니까 남이 게임하는 거 안 보고 남이 축구하는 거 하고 뭔가 남이 하는 거는 야동 말고는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좀 그래요 내가. 예. 남이 하는 야동 인정. 맞아요. 형님 주영이 15다리 기분을 오랜만에 느끼네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처망하고 그래도 15다리는 안 가죠. 그래도 해왔던 명맥이 있고 예 나름대로 저도 10년 넘는 방송인인데 관록이 있는데 개인 솔방으로 예 제가 15다리는 좀 아니죠. 예 15다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예.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15다리는 쪽팔려서 접죠. 예. 7년 했는데 14다리인 김주영이 레전드인 거임이라 그러는데 근데 주영이도 나름대로 방송적으로 고민 많이 했어요. 예. 뭔가 내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 옆에서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할 때 그래도 참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점은 참 BJ랑 사귀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이해해주잖아요 내 마음을. 예. 자꾸 뭔가 망한 예시 하면은 뭐 로이조 자꾸 로이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쨌건 뭐 따릿수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쨌건 자기 팬들을 위해서 계속 방송을 키고 열심히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꾸 그 망한 예시로 자꾸 너 그러다 로이조 길 간다 어쩐다 막 그랬는데 메일로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근데 난 로이조를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예. 바로 그 메일은 차단 때렸어요. 미친 새끼 아닙니까? 로이조가 어떤 BJ였어요? 예. 그 사람의 그 빛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가 씨바 아프리카를 망치는 거야. 예. 물론 조금 빗발해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지라도 어쨌건 지금 방송이라는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전 방송 오래 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리스펙트를 합니다. 예 그죠? 어 근데 오래 나는 진짜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방송은 절대로 BJ는 스스로 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방송은 접히는 거지 접는 건 아니에요. BJ가 스스로 자기 방송을 접을 수 있냐 아닌 것 같고 나는 방송은 접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너무나도 이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순리지 그게 진짜 저도 언젠간 뭐 접히는 날이 있겠죠. 겸허하게 저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예. 쓸쓸하게 고독사 할게요. 예. 오늘 뭐 이래저래 좀 진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오랜만에 또 철구랑 또 방송도 하고 저기 했는데 방송 끝나면은 전화를 달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좀 전화로 좀 얘기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내일 오디션 방송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와주세요, 여러분들. 예, 오셔가지고 뭐 즐겁게 재밌게 예, 방송하려고 저도 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 뭐 기대감을 갖고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저는 매일 11시에 켜요. 예, 내일 하고 개인 방송 해야죠.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그거는 뭐 되도록이면 이제 휴방을 예, 월요일 화요일 정해진 공식 휴방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하려고 이제 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잠가놨던 그 지갑도 좀 푸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사드릴게요. 예, 갈게요. 빠잉.